공부는 왜 할까요? 답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결혼해서 살게 될 짝에게 잘해주기 위해서. 결혼 전에 공부를 열심히 하고 좋은 인성을 잘 닦아서 내가 좋은 짝이 되어 주어서 나를 만나는 짝이 나로 인해서 행복하게 할수 있게 해서. 행복한 큰 기쁨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좋은 짝이 되어줘야 합니다. 좋은 짝이라는 게 뭘까요? 과연 우리의 이 인생살이에서 좋은 짝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좋은 짝은 내가 이 세상을 감당해야 될 대상입니다. 조금 추상적인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우러온 영혼이 있다고 할 경우에, 우러온 영혼의 세상에 나를 창조하고, 창조주는 나에게 이 지상에 살수 있는 지식, 바로 그게 음양의 조화입니다. 음양의 조화는 내가 지금 말한 목소리가 남자이기 때문에 여자랑 사는 것이고, 여자는 남자에게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음양의 조화를 다 설명 후에, 새로 창조된 우러온 영혼에게 묻습니다. 너는 음으로 살래, 양으로 살래? 그래서 만약에 그 짝이, 새로 창조된 우러온 영혼이 음으로 산다고 하면 창조주는 앞으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만나서 살 짝을 알려줍니다. 그 짝이 바로 음에는 양의 짝을 알려주고 양에는 음의 짝을 알려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짝은 이제 의로운 영혼의 세상에서 탄생할 때는 개인적 음과 양이 따로 창조되지만 이 세상에 음과 양이 만나서 살아서 의로운 영혼 돌아올 때는 음과 양이 하나가 돼서 의로운 영혼으로 하나가 돼서 의로운 영혼에 사는 조건인 창조적 지식이 무한대와 우러온 영혼의 에너지 무한대가 되어서 부부가 함께 음과 양이 만나면 우리가 수학에서 0이 되는 거 아니에요? Righteous Soul and Nothing이 되어서 우러온 영혼의 세상에 갑니다. 우러온 영혼의 세상은 모든 영혼이 창조적 지식이 무한대고 우러온 영혼의 에너지가 무한대입니다. 자, 이러한 지식을 기반으로 우리는 왜 공부를 해야 될까요?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공부는, 사실 조선시대의 공부는 직장을 잡기 위한 공부도 있겠지만, 뭐저 과거에 급제할 수도 있겠지만, 유교적 덕목인 사람과 함께 잘살수 있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조선시대는, 성리학이 주가 된 조선시대는, 선비라는 게 있었습니다. 선비의 부인은 찢어지니 가난한 선비의 부인 이런 이야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선비의 부인은 선비가 과거에 급제해서 관료가 될 기반으로 예측해서 결혼을 하고 그러겠죠. 아무튼 자, 이 세상에서 내가 이제 부모로부터 태어나서 이제 난 남자고 또 여자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결혼하기 전까지는 따로 사는 거잖아, 남자, 여자. 그래서 결혼하기 전까지는, 자, 내가 수신, 제가 치고평천에 수신한 말이 있잖아요. 우리 한자 말에. 내 스스로 몸을 닦아야 됩니다. 이 몸을 닦는다는 의미는 내가 한평생 살수 있는 직업적인 요소도 배워야 되고, 그 다음에 한평생 내가 나 함께 하는 사람에게 아프지 않고, 사랑해주고, 또 품어주고, 나로 인해서 기쁘게 할수 있는 좋은 인성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공부를 왜 하는데 이 공부에서 두 가지가 생겼습니다. 직장을 잘 잡, 좋은 직장을 잘 잡고, 좋은 인성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겠습니다. 그럼 수신이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좋은 직장과 좋은 인성이 되겠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 살다 보면, 잘 모릅니다. 이 방법을.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몰라요.
단순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남자에게는 아내를 위해서 공부하고, 아내는 남편을 위해 공부합니다. 왜냐하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사실이. 남편이 아내를 만났을 때, 그 아내가 남편으로부터, 뭐죠, 기쁨을 누릴 수 있는, 행복해질 수 있으면, 수신에서 잘된 겁니다. 그다음 아내가 수신을 잘해서 좋은 성품과 좋은 일자리, 뭐 이런 걸로 해서 또 남편을 기쁘게 해줄 수 있습니다. 조건이 둘 다 제가의 수신을 다 하면, 유교적 이야기하게 되면 남자는 덕성, 사람과의 관계에서 덕을 키우는 것이고, 여자는 신부 수업을 통해서 가정을 잘, 남편, 자식, 시부모, 뭔가 이런 그 안쪽에서 살림을 잘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조선시대 기준으로 말하면 수신은, 자, 남자에 있어서는 덕을 키워야 되는 것이고, 여자는 그 신부 수업인 살림을 잘해줘야 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부는 조화로 와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음과 양이 조화롭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양의 조화입니다. 자, 조가 깨진다는 것은 한쪽은 쏠림이라든지 뭔가 밸런스가 무너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음과 양이 밸런스가 무너지면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은 음양의 조화의 밸런스가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가정에는 이혼율이 막 치솟고 자살률 치솟고 하는 아주 지금 우리가 막그 차를 비싸게 사고 잘 살고 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그 어떤 밝은 면도 있지만 어두운 면이 더 많습니다. 그게 음양의 조화가 깨지면 그렇습니다. 음양의 조화가 이렇게 일정하게 유지가 되면 물론 화려하진 않지만 검소하게 살면서 사람답게 다 살게 되고 사람끼리 소통할 수 있음으로써 사람과 이야기하는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자, 또 다시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게 공부를 왜 해야 하나요라는 이야기입니다. 공부를 왜 해야 합니까? 자, 만나기 전에는 개인적인 우러운 영혼이고요. 만나서는 부부로서 우러운 영혼이 되겠습니다. 자, 부부로서 우러운 영혼을 본질적으로는 음과 양이 이제 조화로워야 되죠. 그러면 거기서 우러운 영혼은 뭐죠? Righteous soul and nothing. 우러운 영혼이면서 텅빈 그러한 조용하고 깨끗한 청정한 공간이 부부 사이에 형성이 됩니다. 부부 사이에 조용하고 깨끗하고 청정한 공간이 형성되고 거기에 창조적 지식이 생기면서 부부는 서로 사이에 그 창, 텅 비었기 때문에 완벽하게 이제 부부는 부부의 공간 속에서 이제 부부라는 그 공간이란 둘이 만나서 만들어진 공간 안에서 이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왜 공부를 왜 해야 하나요? 다시 조선시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공부라고 하는 것은 라이프 사이클, 인생 전체를 통틀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태어나서 결혼하고 부부랑 잘 살아서 부부랑 함께 우러운 영혼 속에 넘어가는 거죠. 둥그렇게 가는 인생살이입니다. 그 인생살이에 공부가 있는 것입니다. 조선시대는 사실 농업이 기반이었기 때문에 타 국가에 비해서 일찍이 상업이 발전한 국가에 비해서 잘 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조선왕조 500년이라는 그 500년 동안 조선이라는 나라가 존재했는 거죠.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아직 6.25 끝나고 뭐 어떻게 100년도 아직 안 됐지 않습니까? 500년입니다. 그 500년 동안 문제없이 살았던 이유는 바로 공부가 있습니다. 그 공부가 뭐죠? 성리학이란 공부예요. 성리학이란 공부는 성인이 되기 위한 공부거든요.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수신제가라는 것을 말하는 성인이 되는 과정입니다. 수신, 개인으로서 공부 열심히 해서 성장하고 좋은 인성으로 덮고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가정을 잘 다스려야 되는 거죠. 여자는 음자리, 남자는 양자리의 가정을 다스려서 음양의 조화로서 거기서
Silence, Write Your Soul을 갖다 thing. 음과 양이 하면 텀 0이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공간을 만들었어. 그 안에서 평화가 유지되고, 그 안에서 뭐죠? 영혼이 사는 거 아니야. 텅빈 공간에 아내의 영혼, 우러온 영혼과 남편의 우러온 영혼이 사는 것이죠. 그래서 성장하는 거예요, 우러온 영혼이. 우러온 영혼 어떻게 성장하죠? 자, 우러온 영혼의 남편이, 우러온 영혼 아내가 만들어진 우러온 영혼의 공간에서 Silence and Clean Clear, 조용하게 깨끗한 청정한 그 공간에서 두 영혼이 영혼의 에너지도 무한대로 성장하고 창조적 지식도 무한대로 성장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두 영혼이 이 세상의 성리학적 이야기니까요. 성리학적 이야기요. 인생의 목표는 성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두 영혼이 그 일상을 살고 돌아가신다고 그러잖아요. 도선이죠. 우러온 영혼을 돌아가신 거죠. 자,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조선왕조 500년 매우 행복한 나라였습니다. 물론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혹은 청나라로부터 침략을 당했지만, 그러나 그 백성들의 삶은, 왜냐하면 국가의 통치 목표가 성리학입니다. 성인이 되는 기준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머리 좀 양반가도 양반가로서 성인이 되는 노력했고, 그 다음에 서민들 뭐 이런 거 상노 뭐 농공 행상 뭐 이런 거 있겠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양반 행사를 보면서 또 나쁘지 않게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재미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농촌이 물론 그 조선 시대는 농촌이 이제 농업이 산업 주였으니까 그렇게 살아가면서 살았죠. 그 농촌 사회 마을마들마다 모범을 보이는 사람이 있었죠. 세상을 욕심으로 사는 게 아니라 우러온 영혼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우러온 영혼으로 사는 사람은 함께하고요, 도움을 주고, 그리고 참 사랑하면서 살았어. 그러니까 내가 초등학교 다닐 때마다, 61살 먹은 다닐 때마다 마을은 모든 사람이 다 가족이었어요. 학교 갔다 오면 성주에 잘 갔다 오냐? 막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 완전히 다른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는 그 지식이지 내 삶만 무관한 거죠. 오직 나만 잘 살면 되는 이런 세상에 살고 있다 보니까 결혼하기 전에 신부숍이라는 단어도 없고, 그 다음에 덕을 쌓아 한다는 그런 단어 자체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결혼해서 시행착오 50%가 이혼한다고 합니다. 또 어떻게 살다 보면 자살도 엄청 많습니다. 결국은 남자 여자가 사는 그런 만나는 공간이 가득 차 있습니다. 욕심으로. 남자는 남자 욕심 차 있고, 남편은 남 욕심 차 있고, 아내는 아내 욕심 차 있다 보니까 그 공간에 Silence Clean Clear, 부부의 우러온 영혼이 함께 만들어진 그 조용하고 깨끗한 청정한 곳을 만들지 못해서 삶이 힘들어지는 겁니다. 자, 다시 말하겠습니다. 좀 복잡해졌지만 단순합니다. 공부를 왜 해야 하나요? 답은, 자, 수신. 내가 결혼하기 전에 열심히 공부해서 인성을 닦고 좋은 인성을 만들고 좋은 직장을 만드는 겁니다. 남편도 아내도 똑같습니다. 조선시대로 말하면 신부는 여자는 신부수업을 쌓는 거고 남자는 덕을 쌓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부부가 만나서 서로 역할이 있는 부부 유별이라는 게 있잖아요. 제가 입장에서 즉 가정을 이뤘을 때 부부 역할이라는 게 있어요. 역할. 그 역할을 또 열심히 역할을 해주고, 조선시대 기준으로 말하면, 자, 여자는 즉 음은 남편과 자식과 시댁 부모와 함께 잘살수 있는 살림을 잘해주는 것입니다. 이게 음의 역할이고, 양은 이제 농사를 짓든 과거에 급제하든 뭐 하든지 가족을 살려낼 수 있는 경제적인 기반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공부를 왜 하냐는 것이 너무 이렇게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구체적 이야기하면 이야기거리가 되지 않죠. 재미가 없어요. 자,
조금 추상적이지만, 조금 철학적이지만, 공부를 왜 하냐 하면, 교련에서 만날, 의로운 영혼의 세계에서 점지해준, 내가 꼭 만나 살게 될 사람을 사랑해주는 거죠. 잘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그 둘이는 천륜을 맺은 인연이기 때문이에요. 의로운 영혼을 만나게 될 사람 정해줬잖아요. 그러니 둘 사람, 성은 다르고 피도 피섞이지 않았지만, 이 둘은 피섞인 형제자매보다 더 인연이 깊습니다. 이 인연이 깊은 내 짝을, 내 짝이 얼마나 다른 쪽 힘들게 살았을까요? 혹시 불쌍한 짝이 될지 모르잖아요.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직장 잡고, 내가 내 짝이 어떤 짝이 오더라도 감싸주고, 품어주고, 안아주고, 사랑해줄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인성으로 성장해 주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왜 내가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됩니다. 다시 단순하게 말하겠습니다. 내가 이 힘을 써 공부해야 될 이유는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직장 잡고, 내가 열심히 내면을 닦아서 정말 성격이 좋고 인성이 좋은 사람이 되어서 그 어떤 짝인지 모르지만 내 짝이 만나서 그 짝을 안아주고, 품어주고, 챙겨주고, 인정해주고, 사랑해주고 해서 그 짝을, 내 사랑한 짝, 내 강한 인연을 맺는 짝을, 그래서 어떻게 사는지 모르지만, 나를 만났으니까 내 짝이 나로 인해서 충분하게 안정감 찾고, 나 안에서 재밌게 살고, 신나게 살게 해주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공부를 하기 위한, 왜 공부해야 하는 답입니다. 감사합니다.